오늘 설교 제목은 나기도 쓰임받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나귀를 쓰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 2서를 보시면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들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 엘림에 갔는데 거기에 물샘 10뿌리 있었고 종려나무가 몇 뿌리 있었는가? 70그루가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아가서 7장,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그 말씀을 읽었어요. 술람무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데 이 종려나무를 예화로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을 나눌 때 아름다운 사랑, 화창하고 즐거운 사랑을 논하면서 여인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열매가 꼭대기에 열리니까 종려나무 꼭대기에 열려 있는 나무를 따려면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땀 흘림에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애화로 들었다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 때 장막을 짓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데 성장을 잘해서 무엇하고 시편 92편 12절에서는 말씀을 했냐면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잘 자라고 잘 큰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의인으로 의인화시켜서 비유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할때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할 때 종려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나귀를 들어 쓰셨는데 종려주일에 나귀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이 주인을 인도에 가다가 세 번이나 주인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의 모습을 이 짐승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나귀가 세 번이나 거역을 한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술을 열었는데 그때 발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영안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쫙 빼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귀가 너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죠? 그럽니다. 내 아내 마이 와이프이어야 되는데 나의 누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여인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고관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누구의 부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로의 부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려요. 예. 이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치기 전에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했는가? 나귀를 선물을 합니다. 나귀. 선물은 가운데 나귀가 들어가요. 이처럼
아, 나귀는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니까. 왜 그런가? 이 당시 이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짐을 싣는데 운반용으로 이 나귀를 활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엽기서를 보시면, 엽기 1장에 보면 엽의 재산이 소개되죠. 양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소가 소개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낙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뭔가? 암나귀예요. 아, 그러면은 낙타가 재산 가운데 네 번째 소중한 짐승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나귀가 몇 마리였는가? 엽에게 500마리였죠. 그래서 엽이 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엽기 42장을 가면 몇 마리를 줘요? 갑절을 주었으니까 1000마리를 주죠. 아,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2장 67절과 느헤미야 7장 69절은 동일한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42,360명이라고 나와요. 말, 노새, 낙타, 예. 그 다음에 나귀.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서는 여기서 말, 노새, 낙타, 나귀, 이게 다 무슨 용이에요?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들이에요. 아니면 탈 수 있는 그러한 용도들이에요. 이때 제일 많은 숫자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뭔가? 나귀예요. 6,720마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삭을 중매를 시켜야 되겠거든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중매쟁이를 늙은 종을 선택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하란 땅을 갔어요.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가서 이 늙은 종이 하는 말이, 내 주인님은 늙어서 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종들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습니다. 그때 나귀가 등장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이 재산 가운데 나귀는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지니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 주인님이 그 나귀, 낙타를 그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내 딸을 보내준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유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20년 동안 많은 고통 생활을 했는데 그때 데리고 나왔던 짐승들이 뭐냐? 양떼와 많은 노비들, 낙타, 나귀였어요. 이때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은 낙타를 많이 지니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과 바꿉니까? 먹거리, 양식과 바꿔주는데 그때 그의 나귀를 바꿔줬어요. 자, 사람들이 양도 가지고 와요, 소도 가지고 와요, 나귀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이 나귀예요. 이만큼 재산에 있어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나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안장을 지웠다 그래요. 누구 어디에다가? 나귀에다가.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수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이사갈에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이 나귀, 유다는 이 나귀하고 관계가 있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나귀는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이 평화를 상징한데 유다에게 왕권을 주어졌잖아요. 유다에게 왕권을 주어졌는데 유다가 주어진 왕권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녀주일에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 나귀를 타고 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는가? 이스라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가를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장한 나귀는 아 강한 나귀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유다에게 축복을 했던 나귀하고는 좀 달라요. 이 건장하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뼈,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복을 빌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던 것 가운데 양과 소와 나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귀가 6만 1000마리를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500분의 1을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었던 500분의 1을 레윈들에게 주었고 레윈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그것이 곡물을 드렸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곡물. 곡물이 뭔가 500분의 1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전리품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가운데 나귀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짐승 새끼만 더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나귀가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으로서 소중한 짐승이었고 라고 하는 것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서 소리를 외치는 것. 이것이 스가랴사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가 그대로 다 인용을 하지는 않고 딱 잘라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만 잘라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인용하지 않았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쏙 빼버렸어요. 마태가. 그리고 또 뭘 빼버렸느냐?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또 뭘 빼버렸느냐?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데 어떤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공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왕. 그러면 이 공의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1에서 22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말씀을 하고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통치권의 영역을 말씀을 하는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권은 온 우주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의 영역인 것까지도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했죠.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 호산나,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었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호산나 속에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야사, 히브리어는 야사인데 제발 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호산나와 히브리어 야사 제발 오, 이것이 결합해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제발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의 의미가 시편 118편 25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그런데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받으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성경들을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래놨어요. 복이 있도다. 예. 왜 그러면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왔을까? 어떤 성경을 보면 찬양받으소서, 우리말 성경이 원문대로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복이 있도다 그래놨어요. 내가 그래서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들을. NIV 성경, 고영민 박사님, The American Standard Bible, King James Version, ESV, 거의 영어 성경은 찬양받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래놨는 거죠? 왜 그래?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주석들 보면 이거 잘 지적을 하고 있질 않아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단 말이죠.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을 시편 118편 2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많은 영어 성경들이, 고영민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으며 라고 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귀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겸손의 극치가 어디겠습니까?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의 사랑의 극치, 이것이 가장 낮아지심에,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지심, 낮아지심, 가장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운동을 일으키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래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고 들어갔더니 무슨 때까지 그 안에 득실거렸느냐? 돼지 때까지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돼지. 왜 그랬는가? 재물이 모자라서. 예.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이걸 보고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무슨 말이냐면 소, 양, 비둘기 이렇게 정결한 것만 재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돼지 새끼를 끌어다 놓고 재물이 모자라니까 이것까지 재물로 바쳤다니까, 소하고 돼지를 혼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혼합주의가. 그래서 발람과 같은 이런 못된 생각이 수많은 정치인들 속에, 종교계 지도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순수 복음이 사라져 버린 거. 순수 복음이란 것은 뭔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순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데, 그 외에 발락이라든가, 예, 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돈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들이 앉아있는 책상 뒤집어 퍼버리죠. 예수님이 의자를 뒤집어 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남기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콱 꽂아버린 거예요. 그렇다, 박 목사야, 이 교회는 네 집이 아니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 사상을 주님이 저에게 심어줬어요. 34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겠습니다. 도적놈 들어온다고 해서 문 잠그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도도 어떤 목회자도 교회 문만큼은 잠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 없어질 건데요?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막말로. 예,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믿고 34년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잊어버린 게 있는가?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일 큰 거 잊어버린 거 뭐인가? 저 모델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신디사이즈. 저거 얼마인가? 그 당시 대간 3, 40만 원. 예, 네, 죄송합니다. 그 누가 돌려갔는가? 참 부끄러워요. 뭐 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총신 출신인데 총신 전도사가 훔쳐갔어요. 네. 어디서부터 훔치기 시작을 했는가? 자, 가평,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평까지 훔쳤어요. 뭘 훔쳤는가? 신디사이즈 악기,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 이런 걸 훔쳐가지고 자기가 내지 못한 이자, 이걸로 내다가 한 달쯤 잊어버리고 났더니 우리 교회 청항리 있을 때예요. 형사가, 의정부 경찰서 형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떤 전도사가 훔쳐갔는데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초범입니다. 그냥 찾아왔어요. 그 형님이 목사예요. 목사님, 꼭 내 동생이 회개해서 거듭나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교회 신디사이즈 중고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탕감을 못한다. 중고로 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사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새로 장만한 거예요. 중고.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그 전도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난당하는 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어놨을 때 우리 교회, 내가 가끔 저 헌금을 이렇게 봐요. 이쪽으로 이거 한 이후에 헌금하면은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있다든가 백만 원이 들어있다든가, 여기 교회 이전 이쪽으로 해온 이후는 없어요. 그러나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가끔 100만 원도 들어있고 30만 원도 들어있고 50만 원도 들어있고 몇만 원도 들어있었는데, 교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 부어놓지 잊어버린 게 없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적 맞을까 봐 교회 문을 꽉꽉 닫는데 그건 주님 뜻이 아니에요. 닫혀있는 교회에 주님 못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나는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뭐 내노라고 하는 교회예요. 예, 소문난 교회예요. 철장권세요. 야, 이 교회에 내가 강남까지 와서 그래도 본당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꽉꽉 잠겨 있어. 그래, 내가 뭔 좋은 교회냐고 그랬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뭐 소문난 교회인데 뭔 좋은 교회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릴 때만 문 딱 따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일 뿐이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이 수가 있는 그것만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소중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빨을 앞니를 했더니 지금 이 순간에 푹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낙위처럼, 낙위의 주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1번, 뭐 2번, 3번 그렇게 왔어요. 내용이 뭐라고 왔느냐,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밤 12시에서 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답을 안 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번 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